뉴욕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스카이워크를 좀 가보기 위해서 스카이워크 지하도를 좀 빠져서 스카이워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도인데요. 들어서면서부터 천장과 벽면이 아주 멋있습니다. 타일 벽화가 있고요. 나무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타일 벽화고요. 아주 멋스러운 잉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리보트 모터보트장이 운영 중이고요. 자, 오늘 여행할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저 멀리 보입니다. 춘천시 안내도를 보고 꽃길을 오르면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입구가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별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을 합니다. 스카이워크 입구를 보셨고요. 이제 관리동으로 가시면 이용 안내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출입금지 사항입니다. 하이힐 금지, 애완동물은 출입금지고요. 음료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요. 시설물 내 금연, 쓰레기 투척 금지, 자전거는 입장 금지 구역입니다. 다음은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하절기, 동절기 모두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눈, 비, 결빙, 강풍 등 시설 개보 수시는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고요.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2,000원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전통시장, 춘천시 닭갈비, 막국수 어느 곳에서나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덧신을 나눠주는데요. 지급받은 덧신을 착용한 후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쓰는 거. 저는 춘천에서 쓸 수 있어요. 예, 이제 입구에서 입장권 내시고 상품권은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데크가 있고 유리 바닥과 만나는데요. 멀리입니다. 멀리들. 멀리들 가겠습니다. 유리 위로 물 위를 걷는 바로 스카이워크입니다. 물이 보일까 하고 카메라를 댔는데 유리에 잔기스만 보입니다. 스카이워크는 주탑이 31m, 폭이 4m, 높이가 6.5m, 길이가 156m입니다. 이곳에서 소양 2교를 바라보면 아주 시원하고 멋있습니다. 네, 물 위를 걷는 스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다리에 광장이 있는데 가운데는 유리고 주변은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도 데크 광장 같습니다. 한쪽 구석으로 가봅니다. 스카이워크의 측면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쏘가리상이 보이고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스카이워크는 지난 2016년 7월에 개장해서 연인원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2020년도니까 약 4년 정도 됐고요.
4천만 명 이상이 다녀갔네요. 유리 아래로 펼쳐지는 스릴은 주변 보트가 그 시원함과 아찔함을 더해주는데요. 이곳으로 따라가며 바라보면 아주 시원함을 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곳서 서면을 바라보면 노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소원의 동전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성공했습니다. 바로 유리 사이로 동전을 넣어 소원을 빌어보는 건데요. 북쪽으로 금강산댐과 동쪽으로 소양강댐이 만나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 두물머리로서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군요. 소양강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풍경도 즐겨봅니다. 자, 아슬아슬한 스카이워크 156m의 유리 다리를 보았고요. 스카이워크를 뒤로 하고 입구로 나오면 드라마 스위치 춘천 촬영을 기념하는 주연 장근석 핸드 프린팅이 있는데요. 장근석? 딱 맞네. 애손이네. 야외 파라솔이 시원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춘천을 상징하는 춘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잠기다 코너가 눈길을 끄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자물쇠를 걸어두는 건데요. 가득 메었습니다. 물고기 안에 비닐 같습니다. 데크 끝으로 오시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원한 무더위를 식히고 약 20m 내려오시면 겨울연가 촬영지로 접할 수 있는데요. 살인적인 미소가 너무 멋진 배용준, 그리고 갸냘프고 어여뻤던 최지호. 네, 호수를 배경으로 했던 겨울연가 촬영지고요. 소양강 주변 촬영지입니다. 네, 바로 이곳이 북한강과 연결되어 스카이워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양강 다리 쪽으로 오시면 소양강 처녀상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소양강 처녀상은 18세 소녀의 청순함과 애틋한 기다림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남상현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네, 춘천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춘천의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소양강 처녀상, 또 무리를 걷는 스카이워크. 여러분, 구경 한번 오시죠.